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 2인자인 임종원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임 전 차장은 이번 수사의 대상이 된 전현직 법관 가운데 첫 강제 수사를 받았습니다. 한송원 기자입니다. 검찰이 오늘 낮 12시부터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압수수색 계속 진행 중이신 건가요? 네, 시간 넘었는데 뭐 사법행정권 문건 다 나왔나요?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첫 강제 수사입니다.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상고 법원에 반대한 판사와 변호사 단체 등을 뒷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,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윗선부터 행정권 남용 문건을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모 심의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. 법원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주거 안정을 해할 정도로 혐의 소명이 안 됐다며 임 전 차장 압수수색만 허가했습니다. 그동안 검찰은 강제수사 대신 대법원과 협의를 거쳐 자료를 받아왔지만 인사자료 등 원본 자료 입수가 원활하지 않자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은 임종원 전 차장 자택에서 나온 개인 전자기기 등 자료를 복구하고 분석한 뒤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